노래 잘 들었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두 분 노래 들어보니까 다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역시 사람보다는 노래가 오래가요. 아니 사람은 기억에서 조금 심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. 노래는 오래갑니다. 예. 최형군 씨는 저하고 저 대학가 이제 동기인데 네. 30년도 넘은 것 같죠? 만난 지가? 중간에 82년도에 녹음실에서 아, 한 반 됐어요? 소굴매로 유명해가지고 네네. 어, 그때 아마 그 어떤 보너스 곡을 하기 위해서 뭐 오. 기획 그 레코드 사장님한테 그 선물 받으러 왔었고 저는 제대하고 나서 사집 사집 음발하러 제가 그거 내려갔을 때 한번 만난 건데 그때로 따지면은 한 30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30년 됐죠. 예. 예. 어, 30년. 야. 근데 얼굴 별로 안 변하셨어요. 제 얼굴도 별로 안 변했죠. 불안합니다. 가만 있어봐. 최현군 씨는 그나저나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? 그때 82년도에 사집 그거 하고 아, 아무래도 안 돼서 까지 내셨구나.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내려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음악 생활을 접은 건 아니고 제가 대학에서 네. 실용음악과라고 있습니다. 지금 요새 예, 대학 예. 실용음악과가 추세인데 실용음악과의 전공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, 요즘은 이제 다시 그 충북 청주에서 제 실용음악학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고향이시죠, 거기가? 예, 맞습니다. 아, 그렇다 보시니까 네, 네. 최형군 씨는 저, 저 불교 쪽에 야 이게 종교 간의 대화합인데요. 같은 민족이니까요. 어 그럼요. 예. 예. 최형군 씨는 그 불교계에 귀의하신 뒤에 무슨 뭔 일이 있었나요? 제가 그 노래 배경음악이 무척 많이 나왔고요. 아, 놀라운 거는 그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있습니다. 그 대웅전에서 법회를 하는 도중에 찬불가로 제 노래를 부르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어, 진짜군요. 어, 저는. 그래서. 조크 그 던지고 온데 지금. 아니, 아. 지금 뭐,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네네. 예. 근데 그 심지 또 우리 스님들이 또 제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러요. 인터넷을 보시면은, 아, 지금 저 여기 불자 가수로 심진 스님도 저한테 이제 곡을 달래서 가져가서 했고. 아, 이거 어울리죠. 그게, 예. 예. 근데. 저는 이제 불자 뭐 그쪽은 아니고 제가 워낙 절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. 그 절에 가서 거기서 보고 느낀 걸 이렇게 가사로 써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아하. 아무 그게 잘 어울린 것 같고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. 아무튼 두 분 모두 정말 저 뭐 민희라 씨는 처음 뵀으니까 예 반가웠고요. 또 최용훈 씨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웠습니다. 각자 뭐 자기 저 마트막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고요. 네. 뭐 가끔 만나죠. 자, 오늘 그럼 오늘 밤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